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호입니다. 자, 5월 23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 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를 상승을 좀 시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고요. 뭐, 5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뭐, 누누이 언급을 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더 그런 이슈가 지금 오늘 언론에 대해서 좀 발표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좀더 정확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더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효과일까? 자, 오늘 코스피, 뭐 코스닥 양시장 일부 반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자, 반도체하고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달랐죠. 반도체 분야 종목군들은 반등세를 좀 붙이는 반면에 전기차 관련 자동차 업종들은 조금 보합 내지 하락을 하는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오늘 뉴스 나왔던 내용인데, 자, 대출이자 또 오르겠네. 점점점. 자, 15년 만에 첫두달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 금리 인상, 뭐, 이렇게 딱 끊어내는 건데,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 이번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시 된다. 유력시 된다.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기준금리가 이제 두달 연속으로 인상된 건약 15년 전이 마지막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6월달, 7월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제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50bp를 해버리면 금리가 우리도 이제 빅스텝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5월달에 0.25%포인트만 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속도론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하겠다 이런 뜻이 저는 강하다고 봐요. 이제 급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 이제 천천히 간다는 얘기죠. 대신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도 그만큼 제한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이 좀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0.5를 하는 게 아니라 0.25를 한다는 것은 아,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시사해주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는 좀더 긍정적인 이슈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빠져서 내려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같이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자, 화면에 나오는 것이 코스피 차트인데, 자, 앞서서 지금 현재 2550포인트, 2560포인트 부분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여왔고, 자, 기존에 바닥을 다졌던 자리가 2610포인트였어요. 근데 2610포인트를 지금 현재 돌파를 해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그냥 곧장 다이렉트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여전히 상방 자체도 2600포인트뿐만 아니라 2700포인트도 저항이 된 움직임이 강해요. 그러면 여전히 저항이 강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속도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조절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기간에 상승도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우려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 경제부 총리도 얘기하는 것이 속도적인 부분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시장 여파가 급변하지 않게끔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이 조정 내지 소폭 상승을 좀 이어가면서 개별주 양상이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예상대로 드러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자, 이미 이제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보다 금리는 더 올랐습니다.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갔고,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출 금리가 또 올랐죠. 그리고 이제 예금 금리도 소폭 찔끔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은 뭐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적인 심리도 조금 위축될 수 있지만 지금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를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이제 방문을 하셨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일본으로 이제 가셨는데요. 한국 도착 바이든, 자, 삼성부터 찾았다. 한미 반도체 기술 동맹 강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이 사진을 보고, 뭐 왜 클린룸에, 반도체 클린룸에 지금 들어갔는데, 왜 방진복 안 입었냐? 뭐 그런 얘기도, 뭐 소소한 또 이야기거리가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것은 이제 주가 아니고요. 부고, 주는 결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동맹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에서 좋게 해석하는 쪽에서는 중국과 그리고 이제 대만에 대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배터리, 그 지금 반도체 동맹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찾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은연중에 이제 투표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중간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 첫 번째 공약사항, 첫 번째 정책 공약사항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 500만 개 만들겠다고 했죠. 그때 저 분석을 할 때 500만 개는 사실 터무니없는 것이다. 절반만 해도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500만 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도 지금 현재 파운드리에 대한 미국 내 공장 증설을 얘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현대에서도 미국 내 공장에 대한 부분 신규적인 증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런 평택 공장을 좀 방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을 이루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바이든에 대한 효과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현재 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도 저는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반도체 초강국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세제 지원, 그래 우리가 세제에 대한 공제를 좀 더 늘리겠다는 부분, 그리고 설비 투자 지원을 50% 이상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 삼성전자라는 SK하이닉스가 큰 변화는 없었어요, 사실.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가 오히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어요. 큰 영향 자체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개별적인 반도체 중소형주들, 개별주들은 움직임 자체는 좀 상승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제적인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가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오늘 이제 의외였던 것이 자동차 업종,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 만난 정의선 회장, 자, 미국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 이제 기정사실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 강화를 위해서 2025년까지 미국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 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투자금을 더하면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 현대차 그룹이 내놓은 투자 금액만 총 105억 달러였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단독 회담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뭐 바이든한테 큰 선물 남겨다 준 겁니다. 이제 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한국을 먼저 방문했던 것이 이런 정의선 회장이나 또는 이제 이종 부회장에 대한 역할이 컸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바이든이 돌아가는 길에 상당한 큰 선물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중간 선거에 상당히 유리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조지아주를 먹고 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뭐 정의선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대신에 이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종목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최근에 움직임을 좋았는데, 현대나 기아는 소폭 상승을 여전히 이어가는 모습들이었고, 관련된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 조금 하락을 했죠. 자, 현대모비스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소폭 반등은 좀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조지아 공장 법인을 보유하고 있던 상한가를 갔던 기업들, 에코캡이라든지 KB오토시스, 자,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었고, 구형테크 11%, 오히려 이제 제로 노출로 인한 하락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그 최근에 이제 아진산은 또 오늘 3% 하락을 했고, 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뭐랄까요, 이제 조지아 법인 공장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이런 조정폭이 좀 나타나는데요. 자, 이런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 대한 조정 구간 자체가 어차피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에 모멘텀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다는 것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고사양화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을 경계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에 중국을 경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밖에 없다는 거고, 전기차 시장은 지금 1강 2중이거든요. 1강은 중국, 그리고 2중은 유럽과 미국이라고 봐야 되죠. 하지만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캐파적인 부분에서 악의적인 성격이 상당히 빠르게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전기차 부품주들에 대한, 특히 미국 내 엘리바바나 지금 조지아 법인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하락, 오늘에 대한 조정은 오히려 저가에서 다시 한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언급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난주에 상한가 같은 기업이 이제 퓨런티어 같은 기업들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큰 변동폭은 좀 나타났어요. 장중에 11%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는데요. 마찬가지 퓨런티어뿐만이 아니라 라이다라든지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지난주 한 번씩 다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 안에서도 라이다 관련주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고, 그리고 조지아 법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빠졌을 때는 기회로 좀 더 대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큰 특징이 없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이제 개별적인 부분에서 올라간 종목군들은 차익매물이 나오고, 빠져있는 종목 저가 매수가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표적 항암제 관련, 항암 관련된 학회 일정에 대한 종목군들이 오늘 강한 또 반등세를 보였지만, 또 끝은 또 윗꼬리가 상당부터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빠르다는 거고, 낙폭과대가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고, 오늘 게임주들에 대한 반등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방송사의 수익률 1위, 자, 유튜브 오늘 월요일 밤 10시 30분에는 공개방송 주식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노하우나 시장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으시면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성실히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5월 25일날 주식창 문자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문자반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인데요. 사실 직장이 다니면서 우리가 급등주 먹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가 정해져 있는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정해져 있는 가격대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한 달에도 두세 개씩 또 상한가를 또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실제 매매 내역을 공개를 하는 전문가도 저밖에 없고, 그렇게 먹었던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저렴한 기회로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가격이 한 60% 이상 저렴하게 요번에 오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로 오픈 이벤트니까요. 꼭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고, 중요한 종목도 표시해드리고,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직장 다니면서 나도 편안하게 매매 한번 해보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직장인 투잡 시대잖아요. 주식 투잡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우선 이제 제주 반도체예요. 제주 반도체 삼익THK, JVM인데 JVM과 삼익THK는 이미 소개가 좀 됐던 기업들이죠. 그래서 삼익THK는 흐름은 늦지만 자동화 장비 관련해 가지고 시세가 올 수 있다. 지난주 한번 크게 급등 나왔고 이런 시세적인 부분에서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자 JVM 같은 경우에도 약국 조제 자동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약국 조제 자동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노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런 개별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고요. 제주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또 팹리스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팹리스 기업들이 엔비디아라든지 또 이제 퀄컴 같은 회사들도 있죠. 그래서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변화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쉽게 이제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추세적인 부분의 변화를 예상을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JVM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런 종목군들이 일전에도 한번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지금 오히려 또다시 조정이 또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차트가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서 좀 달아서 이 평을 올려 나가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익THK도 전날 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개를 많이 드렸던 기업인데 행보 기간이 그만큼 좀 길었어요. 옆으로 이제 꾸준하게 행보가 좀 들어오면서 좀 지루한 움직임이었지만 한 번만에 급등이 좀 나왔죠. 2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이 추세를 지금 다시 한번 달아놨는데, 이 이제 추세대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추세대에 대한 부분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14,000원 전후가 안 깨진다면 추세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내일도 즐거운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밤에 주식 강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시간 나누시고 내일장 또 즐겁게 준비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요. 제 고향이었던 대구는 오늘 무려 온도가 32도라고 하더라고요. 더운 여름이 일찍 찾아온 것 같아요. 다들 시원한 저녁 보내시고 즐거운 저희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